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8화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 판짱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서 삼체시티 체육관을 박살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를 영입을 했어요. 그 페어리 타입 포켓몬인 플라베베를 빼고요. 이 랄토스가 굉장히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에스퍼의 페어리 타입인데, 나중에 최종 진화형이 가디언인데, 얘가 또 메가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베베를 빼고 라이터스로 좀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포켓몬 자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가라 라이터스! 라이터스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11레벨이면 썰만 하겠는데? 염동력을 한번 지져봅시다. 염동력 파이브!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염동력 찌찌찌. 잠깐만! 별로 안 아파. 교체해줘야겠다, 바로. 가볍게 썰어버립시다. 연속 자르기, 슈아! 뭐야? 야습으로 그러면 갑니다. 야습 같은 경우에는 선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전광석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마을로 이동합시다. 지금 현재 저의 위치 10번 도로거든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 5규 마을로 한번 이동합시다. 뭐야? 아니, 허라, 너는? 이곳의 돌은 엄청난 물건이라고. 지난번에 박살 냈던 그 플레어단 조무릭이거든요? 들어와봐! 등장은 쓸데없이 요란해요. 일단 라이토스 들어가고, 얘를 빨리 지금 진화를 시켜야 돼요. 전투에 바로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자, 단칼빙으로 또 썰어버립시다. 자, 일단은 칼춤으로 데미지 상승. 왜 이렇게 아프지? 올리고, 그 다음에, 야습으로 일단 선제 공격합시다. 샤! 잡아먹어요. 효과가 별로네. 잠깐만, 제비 반환. 싹! 원샷 나야 될 텐데. 그렇지! 교체해야겠다. 리자드, 나와. 그냥 용의 분노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큰거 봐라. 영의 분업파! 강력해요. 자, 이렇게 해서 5규 마을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니, 쟤네 플레어단은 뭐 어디 가나 있네 얘네? 뭔가 수상하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플레어단 쟤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10번 돌의 돌이랑 엄청난 보물을 써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따라가 봅시다. 뭐야? 플레어단 맞았니? 왔었어. 왠지 무서워. 야! 너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 잠깐 쉬어가는 마을인가 봐요. 띠용? 야, 얘네 아까 그때 그 저번에 그 루카리오 끌고 다니던 갠데? 아! 뜬금없이 저랑 싸우자고요? 그래요? 네. 체육관 관장, 코르니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니, 갑자기 관전가의 배틀이라고요? 이거 전개가 너무 뜬금포가 많은데? 오, 루카리오다. 가라, 랄토스. 레벨 25렙이네? 이거 빡세겠는데, 조금? 단칼빙을 꺼냅시다. 야, 레벨업한 그 이제 파워를 보여줘야지. 금소금? 칼춤으로 공격력 좀 올게요. 야, 너도 공격력 올릴 줄 알아? 나도 올린다. 다음은 야습으로 선제 공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얍! 포이! 아, 야, 약한데? 야, 계속 칼춤 쓰냐? 근데 또 데미지 언제까지 올리려고 그래? 제비 반환 써볼까? 제비 반환! 아니, 이게 뭐 원펀맨 되려고 저렇게 지금 공격력 올리는 거야? 야, 제비 반환 좀 세다. 뭐야? 하루 종일 뭐 금소금 날리고 파워업 하고 공격은 언제 할 건데? 야습으로 선제 공격 가져갑니다. 샤라랄라라, 잘 가세요! 별거 아닌데, 얘네? 오, 985, 달달합니다. 라이터스가 순식간에 18레벨이 됐고요. 다음은 리자드로 용의 분노 깔끔하게 매겨줄게요. 용의 분노, 캬악! 뭐야? 깜짝이야. 용의 분노! 와우. 이거나 드세요. 잘 가. 빠이빠이. 컹컹.
우리 루카리오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하구나. 내가 사라시티 관장인 걸 기억하니? 이 다음은 사라시티니까 잘 부탁해. 이건 약간 정식 배틀이 아니었나 보네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티인 사라시티로 한번 이동해봅시다. 아니, 박사님! 어이! 사라시티에 도착하지? 그래, 메가진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드디어 메가진화에 대한 비밀을 밝힐 수가 있는 건가요? 드디어 메가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빰빰빰빠바밤. 오, 와, 이뻐졌어. 오호호. 축하합니다. 라이토스는 킬리아로 진화했습니다. 자, 사라시티에 도착했어요. 오. 자, 이제 여기에서 메가진화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벌써부터 메가진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해, 확실해. 여기에 뭔가 분명히 이제는 메가진화 포켓몬이 등장할 것 같아요. 뭐? 잠깐만 봐줘. 뭔데? 돌! 이게 혹시 메가스톤일지도 몰라. 어허! 이 친구 역시. 이 친구 사회생활 좀할줄 아네? 저한테 잘 보려고 돌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아직은 뭐 정체가 안 나왔거든요? 오케이. 와, 여기가 마스터구나. 큰데? 엄청 크네. 오. 와, 겁나 멋있어. 이거 루카리오네. 이 타워 자체가 약간 루카리오랑 관련이 있나 봐요? 띠용? 얘 걔잖아. 네가 휴지구나. 플라탄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메가진화 아저씨라고 한다. 그냥 이름 알려주시지 굳이 뭐 본인을 메가진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시네. 그래. 방금 내가 한말 들으셨나? 아유, 때마침 왔네요. 메가진 아저씨 티에르노고요. 이쪽은 트로바라고 합니다. 그 대단할 듯한 돌은 네가 찾은 거니? 제가 찾았어요. 친구가 줬어요. 이거를 제가 찾았다고 해야지 더 좋은 걸 주지 않을까요? 제가 찾았어요.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친구가 줬어요. 찾은 사람은 킹가 슈지님이잖아. 그래. 오, 평범한 돌이라고요? 뭐야? 메가스톤이 아니어서 그러면? 킹가 슈지님, 잘 지냈어? 그래, 애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소녀인 코오르니, 사라시티, 체육관 관장이다. 아, 소녀였구나. 모두 모인 듯하구나. 내가 메가진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네. 진화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겠지? 그래. 메가진화라는 거는 진화를 넘는 진화. 어이, 거창한데? 메가진화란 더 이상의 진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포켓몬의 계속되는 변화. 그리고 한층 더 파워업. 와. 리자몽이 더 진화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지. 하지만 모든 포켓몬이 메가진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변화라고 했던 건 확실한 이유가 있어. 메가진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일시적인 진화야. 지난데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메가진화는 특별한 진화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최우선이야. 메가진화를 하려면 메가스톤을 그리고 메가링 이두 개가 필요하단다. 이뭐 너희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어. 오케이, 나눠주고 싶지만 한 개밖에 없어요. 와, 이걸 또 경쟁해서 가져가야 됐나 보네요. 그럼 결국엔 남은 건 포켓몬 배틀이겠군요. 퀴즈! 배틀을 하자. 그렇지만 지지 않겠어. 반드시 이길 테니까. 얍! 세레나와의 배틀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냐오닉스! 나와라! 냐오닉스면은 단칼빙으로 일단 한번 꺼내봅시다. 빛의 장막. 뿅뿅뿅. 특수 공격에 강해졌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물리 공격으로 때려줘야겠어. 받아라, 제비 반원! 별로 안 아파요. 제비 반원 어택! 칼춤, 삐비빅! 여기에서 이제 야습으로 한번 긁어버립시다. 샥. 빠방. 오, 강력해. 효과가 굉장했다. 맞을만해요. 한번 더 야습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야습 어택! 잘 가시고요. 별거 아니네.
와. 자, 불꽃 엄니로 한번 씹어줍시다. 불꽃 엄니! 아그작! 앙앙! 좋아. 어우, 아파, 아파, 아파. 왜 또 급소에 맞았냐? 그렇다면, 용의 분노! 아우, 안 돼! 샤페! 마무리로 불꽃 엄니. 얍! 잘 가세요. 안녕! 아주 불꽃으로 지져 주겠습니다. 와우! 효과가 굉장했다! 마지막 불꽃 세례 어택! 퇴! 오케이! 세레나와의 배틀에서 이겼습니다. 메가릭은 내 거야. 어딜런바! 코르니에 먼저 도전해보도록 해. 과연 네가 계승자에게 도전할 만한 놈인지 우리 체육관에서 시험하도록 할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X파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그전에 계속 그냥 메가지나가 뭔데? 뭔데?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메가지나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하라시티 체육관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다음 시간에 메가지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